안녕하세요, DK 강삼입니다. 오늘은 핫토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워머신 마크 6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박스의 모습을 잠깐 볼게요. 자, 워머신 마크 6의 모습이 아주 멋지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돈치들. 예, 로드데위의 헤드가 보입니다. 뭐 그냥 계속 재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가 있네요. 자, 당연히 이 마스크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장착을 하면, 야, 뭔가 이 은색 부분이 기존의 워머신과는 다르게 좀 더 번쩍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착각인가? 아무튼 멋있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루즈를 먼저 볼게요. 자, 어깨 무장인 것 같아요. 이번에 워머신 마크6는 무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일한 무기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편손의 루즈죠. 편손의 루즈가 이렇게 한 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동되는 손가락, 손가락이 가동되는 전지 가동손이 역시나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가, 아, 역시나, 에이, 워머신은 묵직합니다. 이렇게, 자, 첫 느낌, 처음 들어본 요 느낌이 가장 중요하죠. 오, 멋있는데. 역시 워머신은, 사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일단 첫 느낌이 떡 벌어진 어깨. 어깨가 이만해요. 어깨가 딱 벌크업이 된 느낌의 어깨. 그렇게 얄쌍하지 않아요. 예, 잘 빠졌습니다. 야, 정말 루즈라고 없네요. 스탠드 들어있네요, 스탠드.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워머신 스탠드 하나 들어있습니다, 스탠드. 이렇게 허리를 짚는 스탠드가 들어있네요. 예, LED를 켤 수 있는 건전지가 들어있죠, 드라이버와. 단촐합니다, 아주. 아주 단촐하네요. 정말 루즈라고는 없네요. 그냥 스탠드랑, 예, 손 루즈가 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체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야, 느낌 보세요, 한번. 자, 뭐, 워머신 마크 2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눈앞에서 들고 있어 보면은, 그래도 역시 워머신은 워머신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떡 벌어진 어깨랑 이 무게감은 그래도 확실히 워머신은 워머신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충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이 느낌이 실물하고 느낌이 참 많이 다른데, 이상하게 이 영상하고 사진하고 좀 슬림해 보여요. 근데 하지만 실물로 보면 그렇게 슬림하거나 하지 않아요. 확실히 떡 벌어진 어깨랑 그래도 워머신답게, 예, 좀 육중한 멋은 나름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마크1이나 마크4나 마크3에 비해선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무기 어깨 무게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얘는 여기다 그냥 딱 고정인 것 같아요. 이쪽에만 달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장착이 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깨 무기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예, 그냥 갖다 쇽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뭐 마치 루즈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심플해서. 자, 루즈가 풍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소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LED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건전지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스위치를 키면 빨간불이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가슴에 한번 넣어볼게요. 와우, 이렇게 또 LED가 들어오니까 멋있네. 자, 가슴은 약간 핑크색이에요. 요 부분이 빨갛게 들어오네요. 멋있는데요? 자, 이렇게 LED 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LED가 들어와 있는 거랑 안 들어와 있는 거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LED를 켜놓고 전시를 할 순 없지만, 참 요때만 느낄 수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LED를 넣었을 때 요 멋짐을.
이때 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헤드를 한번 갈아 껴 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를 분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드 대위 돈치들 헤드로 갈아 낄게요. 자, 이렇게 돈치들의 헤드로 갈아 꼈습니다. 그렇게 헤드를 갈아 끼면은 이렇게 아까 동봉됐던 마스크로 장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오픈 기믹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열린 상태가 됩니다. 오픈 헤드 마스크로 장착을 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예, 워머신은 우리 로드 대위가 잘 어울리죠. 자, 그럼 워머신의 전체적인 느낌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영상과 사진에선 잘 느껴지진 않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슬림하거나 이렇게 얇거나 하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확실히 워머신답게 나름 이렇게 좀 어깨,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 어깨가 떡 벌어진 느낌이, 그리고 라인이 뭔가 균형이 잘 잡힌 그런 몸매. 제가 워머신을 전부 모으진 못했지만 일단 제가 보유하고 있는 워머신을 다 가져와 봤어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좌측부터 워머신 마크 1, 그 다음에 마크 4, 그 다음에 오늘 가운데에게야 마크 6, 그 다음에 마크 3를 베이스로 한 퍼니셔 워머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크 2를 베이스한 패트리어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워머신 마크 1은 다이캐스트 아닌 구판입니다. 자, 마크 1의 느낌이 이렇고, 자, 마크 4의 느낌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받은 마크 6고요. 자, 퍼니셔 워머신 마크 3를 베이스한, 자, 그 다음에 마크 2를 베이스로 한 패트리어트.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한눈에 딱 보니까 뭐 사실 비슷비슷해요. 전체적인 라인이 얘가, 전체적인 라인이 마크 6가 좀 균형 잡힌 몸매라서 좀 덜 묵직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면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덩치는. 야, 역시 워머신들도 이렇게 한자리에 놓고 몰아서 보니까 멋있네요. 예, 역시 그 전쟁기계, 예, 이름에서 느껴지는 워머신이라는 느낌처럼 같이 한자리에 모여있으니까 아이언맨들이 모여있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묵직한 느낌, 정말 화력이 막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워머신 마크 6 영상 준비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워머신의 떼샷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아이언맨도 물론 멋있지만 이렇게 남성의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 예, 멋진 상남자의 슈트 워머신, 엄청난 매력을 지닌 그런 슈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